보배님들 안녕하세요. 보따리 아줌마예요.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너로 정했다. 피카츄. 귀엽죠? 자, 잠시 여기 두고 얼른 시작할게요. 우선 약 10cm쯤 잘라내고 시작할게요. 넷, 둘, 손가락 6마디쯤 됩니다. 싹둑. 이 부분이 귀가 될 거예요. 잠시 놔두시고. 네가 지키고 있어. 잘 지키고 있어. 삐까. 잘라낸 풍선을 불어줍니다. 꼬리는 5마디쯤 남겨줄 거예요. 끝을 봐가며 불어주세요. 이렇게 5마디 남게 불렸으면요, 바람 3번 슉슉슉 빼주시고요. 모자라게 불렸으면 바람 좀 더 빼주세요. 주입구를 집게 손에 둘러 사이에 끼워 묶어주세요. 이렇게요. 이제 팔부터 만들어줄게요. 살짝 주무르고 한 마디 반 크기의 작은 방울을 꽈주세요. 그리고 꼬집어꼬기 해주세요. 요렇게 살짝 돌려 주입구를 사이에 끼우고 쫙 잡아당기고 세 번 돌려주세요. 요렇게 짤동한 팔이 됐고요. 이제 배를 만들어줄게요. 손가락 네 마디 반 크기의 방울로 해주세요. 이어서 반대편 팔이요. 살짝 주무르고 여긴 안 풀리게 잡고요. 역시 같은 한 마디 반 크기의 방울로 꿔서 접어서 여기랑 여기가 맞닿게 이 방울을 잡아당기면서 돌려주세요. 이제 등을 꿔줄게요. 역시 네 마디 반 크기 방울로 꼬셔서 이렇게 살짝 바람을 밀어내는 듯이 하며 먼저 꿨던 팔에 돌려잠가주세요. 이제 다리를 꽈줄 거예요. 두 마디 크기로 방울 두 개를 연달아 꽈줄게요. 이렇게 같은 방울 두 개요. 이제 잡아당겨서 배와 등 밑쪽을 지나서 이렇게요. 이렇게 팔에 돌려 잠가주세요. 역시 살짝 바람을 밀어내는 듯이 하며 살살살 돌려주세요. 이렇게 됐어요. 이제 얼굴을 만들어줄게요. 몸통 위쪽으로 몸통보단 조금 작게 그러니까 손가락 네 마디로 꽈줄게요. 역시 팔에 돌려 잠가주세요. 살짝 바람을 밀어내며 팔에 돌려주세요. 이제 마지막으로 뒤통수 요 시점에서 나무 풍선꼬리 길이를 점검해 주세요. 한 마디 이상 남았으면 성공입니다. 뒤통수도 역시 네 마디 길이 방울로 꽈주시고 여기가 다리 쪽 헷갈리지 마시고 위쪽에 이렇게 위치해서 역시 팔에 돌려 감아주세요. 살짝 바람을 밀어내면서요. 살살살 돌려주세요. 대칭되게 모양 좀 정리해 주시고요. 앞뒤로 봐서 더 예쁜 쪽을 앞쪽으로 해주세요. 저는 이쪽으로 정했어요. 그럼 남은 풍선꼬리에 쭉 바람을 밀어 이 끝이 동그랗게 되게 해주시고요. 뒤통수와 등 사이에 꼬리를 이렇게 돌려가며 끼워 넣어 뒤로 보내주세요. 여러 번 돌려서 풀리지 않게 해주시고요. 앞에서 봤을 때 꼬리가 보여야 하니까 살짝 한쪽으로 치우치게 위치해주세요. 한 이쯤 이렇게요. 이제 이 꼬리를 S자로 접어서 꺾인 부분을 주물주물 해주세요. 여러 번 할수록 좀 더 꺾입니다. 이렇게 됐어요. 주입구 자락은 얼굴과 배 사이에 숨겨주시고 이제 귀를 만들어줄게요. 미리 잘라놨던 이 풍선으로요. 한쪽이 뚫려있으니 묶어주시는데요. 최대한 끝쪽에 묶어주세요. 이제 불어줄게요. 한번 슉 불어주세요. 손가락 네 마디 길이가 되게 바람을 살짝 빼주시고요. 역시 끝쪽에 묶어주세요. 방울의 반을 나눠 꽈주시고요. 이렇게 같아졌으면요. 꼬인 지점을 잡고 이 방울의 바람을 끝으로 밀어내주세요. 이런 모양이 됐으면요. 여기 얼굴 귀 위치에 이렇게 얹고 바람이 밀리지 않게 누르고서 팔에 돌리고 뒤통수를 지나 이쪽 팔에 돌려 귀 위치에 올려놔주세요. 여기 가운데 손가락 하나 정도 거리가 있게요. 귀의 묶음 자락은 짧게 잘라주시고요. 이렇게 됐습니다. 이제 얼굴을 그려줄게요. 동그란 것들은 스티커를 이용해 줄 거예요. 사이즈는 더보기란에 적어둘게요. 자,
작은 흰 원 스티커를 검정 큰 원 스티커에 이렇게 치우치게 붙여서 반짝이는 눈동자를 만들어 두고요. 그냥 붙이셔도 되지만 뺨이 곡선이 커서요. 좀 더 밀착되게 붙이시려면 가위집을 이렇게 한쪽에 두 개쯤 내주시면 좋아요. 붙여볼까요? 이렇게 이 끝은 살짝 겹치게 붙여주세요. 반대쪽도 후딱 똑같이 해줄게요. 이제 눈도 붙여줄게요. 요렇게 반짝이를 안쪽으로 살짝 위로 향하게. 그리고 미간도 좀 멀어야 귀여워요. 이렇게 붙여주셨으면요. 가운데에 작은 코를 점 찍어주시고요. 아주 작고 옆으로 넓은 W를 그려주세요. 귀에 무늬도 그려줄게요. 귀에 이렇게 사선을 긋고 위쪽을 열심히 칠해줍니다. 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 인내를 갖고 꼼꼼히 칠해주세요. 묶은 꼭지도 잘 안 칠해지지만 최대한 칠해주시고요. 오래 걸리니 반대편은 칠해서 올게요. 짜잔! 다 칠해왔어요. 자, 여기 둘 다 세워볼게요. 피카 피카 피카츄 피카 피카 피카